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드라이 샴푸하고 바로 왔거든요. 그랬어? TMI야? 뭐야? 아이씨. 아무튼 네. 그딴 걸 넘어가. 나한테 얘기해. MBTI를 한번 시작해서 어쩌라고? 나도 넘어가겠습니다. PIGONE 해. MBTI 해봤어요? 나는 안 해봤어. MBTI 궁금해하는 잼잼이들이 많아가지고 MBTI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, 오늘은. 그래? MBTI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? 그거 성격 보는 거 아니야? 디테일하게 그 보는 거지. 내가 무슨 성향인지 그거 아니야? 맞아요. 맞지? 본인은 약간 어떤 성향인 것 같은데요? 나 좋은 성향. 무료 성격 유형 검사.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. 혹 질문이 많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. 오케이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안 어려웠는데? 비동의.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. 비동의지 완전. 주목받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. 썼어. 썼어 아니잖아요. 썼어야 마. 뭐야 이거? 나오긴 나와. 제대로 나와? 진짜? 맞아? 맞아 이거? 아무 말 안 해봤지? 맞아?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. 동의. 정직하게 답변해. 오케이. 동의? 비동의.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착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비동의. 재밌는 질문이 없는데? 정직하게 답변해. 오케이. 됐나? 우와. 나 완전 외향적이네. 나 직관형이야. 직관형은 뭐야? 죄송한데 무슨 형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. 아, 난 A야. 뭐야 이게? 이건데? 이거.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. 마음 71% 외향형이 나왔습니다. 에너지 53% 직관형이 나왔고요. 그다음 본성. 에서 원칙주의형, 원칙주의형이 나왔고요. 전술에서는 계획형입니다. 72% 맞습니다. 저 계획 많이 하고요. 자기주장형이 많이 있네요. 57%요 하고 있고요. 성격 유형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예요. 당신의 숨소리가 사랑의 빛을 뿜어낼 수도, 우울함으로 온 방안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 아래 보면은 영영 선수랑 비슷한 유형, 같은 유형인 사람들의 유명인들이 나와요. 아, 진짜로? 네. 그리고 우와! 발락 오버 나왔어! 오프라 윈프리 나왔어, 나! 그 이분 이브 그거 아니야? 자기 그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거 아니야? 존 슈쉑! 알아? 누구야? 벤 아필렉, 샌 코너리, 제니퍼 라우렌스, 말라라 유사피스자이. 아, 좋아라. 집에서도 케어받는 느낌? 미국아라. 야, 없어졌어! 젠장. 오바마로 찾으면 되니까. 오바마가 ESTJ네. 사회 그거야. 응. 뭐라고 써 있다? 사회적 공헌 뭐 지도자야. 그렇게 나와. ESTJ에 대한 팩폭이 있어요. 고집셈. 고집? 약간. 현실적. 현실적인 거야? 이성적. 뭐 있어 잘. 직설적. 직설적이지. 호불호 확실. 확실하지. 사람 많은 거 극혐. 사람 좋아하긴 하는데. 리더 맞는 거 싫어하는데 막상 하면 잘함. 맞아, 리더는 싫어. 나가서 노는 것보단 이것저것 배우는 게 좋음. 나 많이 배우잖아. 서핑이랑, 테니스랑, 골프랑. 이거, 서예도 배우고. 외로움 별로 안 탐. 나 외로움 좀 타는데. 싸우는 거 싫어하지만 싸워서 지는 거 싫어함. 싸우는 거 지는 거 싫지. 번개 약속 이런 거 혹시 좋아하세요? 좋아해. 극혐으로 나오는데? 나 번개 약속 좋아하는데? 이거 좀안 맞네. 맞는 것도 있고. ESTJ. 오, 15%. 그렇게 많진 않네? 아니, 근데 2위네. 그치? 실제로 만약에 이 4명 중에 본인을 그린다면은 ENTJ도 맞는 것 같고.
ENFP도 맞는 것 같고. 근데 이걸 하진 않아. INFP는 아니야. 하고 있진 않아. 그 다음 당황도 안 할 거고. 이렇게. 오케이? 이 마스크팩은 피부에 착 붙어. 내 스파이크처럼 착 붙어서 수분 장착, 화사 장착. 이거 유형형 검사를 해봤는데 오늘 성격을 봤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. 보니까 해보니까. 근데 나 빼고 다 해본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다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재미로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냥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또 나의 또 성격 유형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또 마스크팩을 붙이면서 할 거 없을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내가 18분 동안 지금 했는데 아직도 팩이 안 말랐네. 그만큼 앰플이 많은가 봐. 여러분들도 집에서 홈케어 꼭 하세요. 안녕.